그다음에 자 151페이지 보면 소유권 보존 나오지요. 잠깐 요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갑이 있지요. 토지에 대해서 매립해서 준공했어요. 또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준공했습니다. 그럼 이때 갑이 뭐를 취득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이에요. 자, 이놓고 뭡니까? 요거 토지대장에다가 등록을 해요. 자, 요건 건축물 대장에다가 등록합니다. 그럼 우리 요런 갑을 뭐라 하냐면요. 대장상 무슨 등록인? 최초 등록인 갑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에 최초로 등록됐지요. 자, 요런 자를 뭐라 한다? 대장상 무슨 등록인? 최초 등록인입니다. 저 대장상 최초 등록인이 등기를 신청해요. 등기를 신청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요. 그럼 이때 뭡니까? 등기 기록이 뭐 된다? 개설이 됩니다. 개설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미등기 토지가 됩니다. 미등기 건물이 돼요. 그럼 소유권 보존등기는 보존등기는 뭐밖에 안 돼요? 소유권밖에 안 됩니다. 보존등기는 뭐밖에 안 된다? 소유권밖에 안 돼요. 자, 그럼 보존등기는 누가 하느냐 하면 원칙이에요. 원칙이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상 무슨 등록일 때 최초 등록일 때 무슨 등기한다? 보존등기합니다. 자, 자기가 최초 등록이죠. 보존등기 되지요. 이름 한번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대장상 최초 등록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셨지요. 그러면 죽은 자 명의로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아들이 바로 무슨 등기할 수 있다? 보존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상 무슨 등록인일 때 최초 등록인일 때 무슨 등기한다? 보존등기합니다. 자, 그거 해놓고요. 자, 잘 봐요. 만약에 미등기 상태에서요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은 을은 바로 보존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자, 대장상 최초 등록자 하니까 이전 등록을 받냐는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누구를 대위하여? 갑을 대위해서 갑 명의로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후 다시 을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보존 등기 누가 한다?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상 무슨 등록일 때 최초 등록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잘 들어봐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요건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토지에만 적용되는데 국으로부터, 국은 국가예요.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도 무슨 등기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어요. 요건 예외입니다. 자, 잘 들어봅시다. 여러분. 자, 보존 등기 누가 한다고 했어요?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상 무슨 등록일 때 최초 등록일 때 보존 등기 하잖아요. 네, 국가가 있지요. 서해안을 매립해가 땅을 조성해서요. 그려놓고 국가 명의로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대장상 최초 등록자가 누구예요? 국가지요. 국가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한테 불허합니다. 그럼 우리는 최초 등록자가 아니에요. 아니지.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 아니에요. 이런 자도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보존 등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어디에만 적용된다?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어디에만 적용된다? 토지에만. 누구로부터?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예요. 좀 이따 줄다 해드릴게요. 자,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도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보존 등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요. 자, 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판결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판결의 종류가.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있는데요. 요 세 가지 다 있죠. 요 세 가지 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판결이에요. 자, 요 세 가지 다 무슨 등기 할 수 있는 판결이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판결이에요. 자, 지금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 이 건물, 이 건물, 내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자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요. 자, 그거 물어볼게요. 소송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누구다? 갑이잖아. 대장상 무슨 등록자? 최초 등록자가 소송에 뭐가 된다? 상대방이 돼요. 이해됩니까? 대장상 무슨 등록자가? 최초 등록자가 소송의 상대방이 돼요. 자, 그런데 토지 대장에 소유자가 불명,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소유자라는 게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겠어요? 토지대장 소유자 몰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무주의 토지 있죠. 무주란 말은 뭐예요? 주인은 토지입니다. 누구 소유예요? 국가 소유자야. 그럼 이때는 뭡니까? 국가가 소송의 상대방이 되고요. 상대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있죠. 소유자가 불명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삽니다. 그러면 수성구에서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단독주택에 건축허가 있죠. KTX 타고 뭡니까? 정부 종합청사에서 건축허가 받아요. 수성구청에서 건축허가 받아요. 수성구청이지요. 그러면 건물에 관련된 사무는 뭡니까? 당의 지자체 사무입니다. 그럼 이때 소송의 상대방 누구냐면 당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상대방이 돼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뭡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시험에 국가나 건축주가 소송의 상대방이 된다 하면 O다 X다. X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책 한번 봐봐요. 여러분, 뒷페이지 잡는 게 봐봐요. 자, 152페이지 봐요. 줄 거 봅시다. 자, 3번에 보면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나오지요. 자, 기억에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지요. 소유권 보존은 무슨 신청? 단독 신청입니다.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의 A번 볼게요. 토지 대장 등본, 임야 대장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비상속인이 토지 대장 또는 임야 대장의 소유자 등대를 증명한 자. 여기 무슨 등록인? 대장상 무슨 등록인? 최초 등록인입니다. 최초 등록인이고, 그 밑에 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점 있죠. 미등기 토지 나오죠. 자, 이거 한번 봐요. 두 번째 점인데. 자, 칠판 한번 봐, 칠판. 칠판 한번 봐요. 여기에 미등기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여기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공유로 사서요. 그럼 이제 공유로 사면요. 자, 공유는 소유권이 하나잖아요. 하나고 자기 지분이 3분씩 들어가 있죠. 전원이 전원 명의로 보존이 되죠. 되는데, 자,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수인의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 능기. 요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봐요. 요거도 보존 능기하고, 요거도 보존 능기하고, 요거도 보존 능기하면 하나의 소유권의 등기구가 몇 개 만들어져요? 세 개 만들어지니까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읽어, 줄 겁시다, 오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봐요. 줄 거예요.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능기 할 수 있다 되어있어요? 없다 되어있어요? 없다 되어있죠? 없다 되어있고. 또 그 밑에 읽어볼게요.
대장 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 명의 및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 이름을 명의할 수 없다 했지요. 최초 명의자로 보존 등기한 다음 이전 등기한 다음 방금 했지요. 다만 자 요거 별표시해서 다만 대장상 이전 등록이지만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경우는 자 미등기 토지의 지적 공부상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에게 해당한다 맞죠? 요거는 뭡니까? 토지에만 해당된다 했지요. 어디에만? 토지 동남 쳐요. 토지에만 해당됩니다. 자, 건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어디에만 해당된다? 토지에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우리 소유권 보존등할 수 있는 맨 마지막 줄 한번 봐요.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된다 했죠? 다 되고. 자, 다시 옆에 집 봐요. 위에서 두 번째 줄. 위에서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소송의 상대방은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 하며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이제 토지입니다. 소유자 표시를 일부는 소유자 특정할 수 없지요.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한다? 국가. 지금 토지잖아. 그러니까 누구? 국가. 국가입니다. 토지는 국가예요. 자, 그 밑에 건물 한번 봐요. 1번 똑같고요. 2번 똑같고 자, 3번 한번 볼게요. 건물에 대해서 봐요. 건물에 대해서 두 번째 줄 봐요. 니언의 두 번째 줄.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의 일부 누락에서 소유자 특정할 수 없지요. 그럼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자 미쳐요. 시장 구수 구청에 되어 있죠. 미등기 건물은 뭡니까? 소송의 상대방이 누구다? 당의 지자체입니다. 당의 뭐라고?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 특정할 수 없을 때는 뭡니까? 국가나 건축주가 소송의 상대방이 된다 하면 O다 X다. X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별표시에요. 디귿번 별표시에요. 디귿번 별표시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요.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지요. 제주도입니다.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되어 있지요. 자치구의 구청장에 서면, 서면이 뭡니까? 사실 확인서입니다. 서면이 사실 확인서에서 보존등기할 수 있는 게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봅시다. 사실 확인서, 그 건물에 소재 집안에 있지요. 그 건물 지어자들 확인서 있지요. 요걸 들고 보증된 게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뭡니까? 건물에만 해당됩니다. 토지는 해당 안 돼요. 자, 요거는 어디만 해당된다? 건물에만 해당되고, 토지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어디만 해당된다? 건물에만.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있지요. 참고 사항하는 게 있죠. 그 밑에. 이것은 다 서면에 해당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걸 외울 필요 없어요. 참고사항은 이런 서면 아니고 오직 서면은 무슨 확인서? 사실 확인서. 자 무슨 서면 무슨 확인서? 사실 확인서입니다. 자 그다음 뒤로 넘겨봐요. 자 토지 보존 등기와 동일한 내용 되어 있고요. 자 그 밑에 도표 있죠. 도표 신청서에 기재하되 안하도 되는 것 되어 있죠. 자 찾으세요. 찾아서. 자 봅시다. 자 볼게요. 여러분 이 소유권 보존등기는요. 여러분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죠. 그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뭡니까? 등기 의무자 없기 때문에 등기 필 정보하고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안 해요? 안 하지요. 의무자 제출한 등기필 정보 인감료 제출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4번에 뭐 되어 있어요? 등기 원인과 연후를 되어 있죠. 4번 찾으세요. 박스에 4번. 등기 원인과 연후를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기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몇 페이지냐면, 하여튼 원인과 연호를 기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다음 1번에 있죠. 1번에 1번에 뭐예요? 제3자의 허가서죠. 허가서 이게 뭐가 있느냐면
토지 거래 계약 허가서라든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든지 금융 계약서 있지요. 자, 이런 것은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제출 안 합니다. 특히 4번 시험자 나옵니다. 원인과 연도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안 하고. 자,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에 3번 한번 봐봐요. 5번에 3번에 무슨 보존등계예요? 직권보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별표시예요. 자,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자, 5번에 3번에 무슨 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입니다. 자, 제가요 여러분 마칠 때 언제 마치냐 이렇게 하면요 시간이 지루해가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거 하고 정신 먹읍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집중합시다. 자, 집중합시다. 자, 볼게요. 여기에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갑의 건물이 있는데 여기 미등기예요. 미등기입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려요.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무자.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권자 되겠죠. 채권이 됩니다. 근데 갑이 돈을 안 감당했죠. 그럼 우리 아까 배웠죠. 무슨 채권? 금전 채권이잖아. 그럼 법원에다가 뭘 해요? 가압류 신청하지요. 자,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서를 보내요. 촉탁서를 보내가. 자,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봐요. 여러분, 가압류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등기돼야 돼요? 등기 안 돼야 돼요? 등기돼야 되죠. 근데 지금 미등기니까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니까 뭡니까? 어떻게 해준다? 1번, 직권으로 무슨 등기 해줘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해줍니다. 자, 직권으로 무슨 등기 해준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해줘요. 그럼 직권으로 등기부 만들죠? 만들고, 2번에 무슨 등기한다? 가압류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청구 금액 1억을 적겠죠. 1억을 적을 겁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 무슨 보존등기다? 직권 보존등기입니다. 그럼 직권 보존등기 할 때 있지요. 이게 직권 보존등기니까 접수번호 하고 있지요. 여러분 접수연호를 이런 것이 등기부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당연히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접수 안 했잖아. 직권했으니까. 다만 등기 실행 연월일은 나옵니다. 등기 실행 등기한 날짜는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뭐가 중요하냐 볼게요. 자, 여기서 직권 요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의 대상이 시험 잘 나옵니다. 자, 무슨 보존의 대상? 직권 뭐라고? 소유권 보존등기 뭐라고? 대상이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이게 미등기 있죠. 미등기 있을 때는 자, 미등기 건물이 있어요. 직권으로 보존등기 할 대상입니다. 미등기 건물에서 가압류가 있을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주고 가압류합니다. 자, 무슨 보존등기 해주고?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주고 가압류하고 두 번째는 미등기 건물에서 가처분이 있어요. 가처분이 있을 때도 뭡니까? 직권으로 무슨 등기 해주고 소유권 보존등기 해주고 가처분 등기합니다. 세 번째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예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도 무슨 보존등기 해주고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주고 무슨 등기한다? 가압류합니다. 자, 네 번째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파산이나 경매에 관한 등기 하더라요. 등기 들어오면 역시 무슨 보존 등기 해주고 직권으로 뭡니까?
보존등계지구 파산경매등계합니다. 자, 여기 무슨 보존등계 대상이다? 직권보존등계 대상이에요. 자,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오든지 가처분이 들어오든지 임차권 등기 명의에서 임차권 등기 들어오든지 파산 경매가 난 등기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준다? 직권 보존 등기 해주고 이런 등기를 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대상이 아닌 게 시험 잘 나와요. 대상이 아닌 게. 자, 미등기 건물이 있어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첫 번째 가등기 들어와요. 여러분 등기 안 된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 들어오면 이거는 바로 각하해버려요. 바로 뭐 해버린다? 각하해버립니다. 각하는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세무서에 압류가 들어와요. 요건 주의 좀 해야 돼요. 요 세무서에 압류 들어오면 요거는요,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아니라 촉탁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자, 무슨 보존 등기 아니라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아니라 무슨 보존 등기다? 촉탁 보존 등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자, 내가 한번 봐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요, 주로 어떤 분들이 한 번씩 오느냐 하면은 법무사 사무실에는요, 직원분들이 한 번씩 수업을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론은 법에 의해서 이론은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하는 실무하고 좀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실무를 하락했어요. 제가 알기는 법 이론을 하락하겠어요. 법 이론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뭡니까? 가압류 들어올 때는 뭐예요? 직권을 보존등기로 가압류하잖아요. 근데 실무사 이런 애로점이 있어요. 등기관이 미등기물 가압류 들어오잖아요. 등기관이 뭡니까? 그걸 까먹고 보존등기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 등기관도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봐요. 이분이 지금 세무금을 체납했어요. 이분의 건물이 지금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인데 그 세무서가 있지요. 이걸 등기소에 보내면은 등기소 직권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요, 세무서가 이분의 건물을 압류하려고요, 이 건물을 압류하려고 하는데 이 건물이 미등기니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압류하라고 등기소에 서류를 보내줘요. 그럼 등기소가 그 서류를 보고 보존등기 해줘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등기소에서 직권하는 거예요? 등기소가 세무서 서류를 받아서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서류를 받아서 보존등기 하는 거겠죠. 이게 됩니까? 그럼 누락될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세무서가 압류할 때는 직권 보존등기다, 촉탁 보존등기다, 촉탁 보존등기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봐요. 자, 됐고, 그래서 3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3번에 세 번째 줄 한번 봐봐요. 뭐? 피자 1시 반에 온다 했잖아요. 아직 한 5분만 맞추고, 동영상 찍으니까. 그러면은. 자, 오늘 토요일 수업이니까, 이제 피자 한턱 쏘신 분들 있다께가, 뭐, 동영상 촬영을 하니까, 이거 멈출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우리끼리는 그대로 수업합시다. 자, 그리고 수업한 내용을 요, 피자 배달하는 분 두 분한테 이야기해줘요. 자, 볼게요. 자, 봐요. 자, 이런 말 있죠. 다섯 번째 줄 봐요. 직권 보존등기의 말소는 등기 명의인의 말소 신청, 말소의 등기 이행을 구하는 판결에서 말소됐으며, 가처분 부분에 촉탁에서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 찾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 지금 이렇게 봐요. 직권 보존등기하고 가압류했죠. 가압류했어요. 근데 지금 봐요. 갑이 만약에 을에게 1억을 변제했겠죠. 1억을 변제합니다. 변제하면 가압류 말소돼요, 말소 안 돼요? 말소되지요. 자, 3번, 2번 가압류
말소고 등기 원인은 무슨 변제예요? 채무 변제지요.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건 어떻게 돼요? 아까 감량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미등기일 때 직권보증등기하고 감량해놨잖아. 돈을 갚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감량 말소되잖아요. 그럼 이왕에 대한 보증등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왕에 대한 보증등기는요, 있는 게 바람직해요? 없는 게 바람직해요? 있는 게 바람직해요. 등기가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있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쉽게 못 없애요. 이거는 뭡니까? 이왕에 대한 보증등기는 직권이나 촉탁에 의해서는 말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굳이 없애려고 하면 뭐예요? 판결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말소하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판결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신청은 뭡니까? 이미 등기된 것을 누가 신청해서 말소하겠어요? 정말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다 다시 할게요. 이왕에 대한 보증등기 있잖아요. 이왕에 대한 보증등기는 뭡니까? 하, 지금 피자가 막 냄새나고 있죠?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나도 강의하려고 하다 중간에 말이 그 막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할게요. 돈을 까고 감정 말소 되잖아요. 그럼 이왕에 대한 보증등기는 말소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권이나 촉탁으로 쉽게 말소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굳이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사자의 신청이나 뭘 없애라는 거예요? 판결로 없애라는 거예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자, 4번. 보존등기 할 때 맨 마지막 줄 거예요. 등기 원인과 연도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하여튼, 직권 보존등기건, 그냥 보존등기건, 원인과 연도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원인과 기록 안 해요. 자, 이렇게 하고, 조금 반복권 한 뒤에 2시 10분에 수업할게요.